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제가 전에 장어를 선물을 받았었잖아요. 민물장어. 자연에서도 민물장어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작은 시냇가부터 아니면 계곡 아니면 뭐 한강 뭐 굉장히 많은 곳에 장어들이 숨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제 샵 뒤에 농장 가서 오늘 장어를 풀려주려고 합니다. 자, 장어가 여기 어딘가 숨어 있는데, 오, 여기 있다. 자, 여기에 있는데 밥을 줘도 밥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자연에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방류를 결정하게 되었고. 오, 야, 너무 미끄러운데? 잡았다. 자, 우리 장어치 사장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민물장어 잘 자라도록 여기다 방생해 줄 거고, 장어는 여기 풀어준다 해서 절대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상 떠나보내려니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래도 보내줘야겠죠? 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한다. 근데 너 빨리 가고 싶지 않아? 얼른 가봐. 와, 간다. 잘 살아라. 그리고 또 자연이 더 좋아요. 여긴 버들치도 먹을 것도 많고. 너 설마 나한테? 감동. 뭐야. 타고 내려갔는데 어디 갔지? 저기 갔다. 으차. 야, 이 어두운데 가고 싶겠지. 잘 살아라. 돌멩이 밑을 확실히 좋아하는구나. 제가 조만간 여기에서 이제 통발로 잡기도 할 거고. 오, 이게 물이 맑아요. 여기가 물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 저기 짱 많이 숨었어. 오, 저기 짱 많어. 버들치 엄청 많은 것 같아, 저게. 네, 조만간 또 잡는 거 영상 찍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황소개구리도 잡아본 적이 있고, 가재 빼고는 웬만한 거 다 잡았습니다. 야, 근데 쓰레기도 있다. 쓰레기를 온 김에 좀 주워 가야겠네요. 아이고. 아, 쓰레기 너무 버려져 있어. 아, 담배꽁초. 이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도 그냥 알게 모르게 쓰레기가 많은 곳에 가시면 쓰레기를 좀 줍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쓰레기 있어요. 와. 뭐야 저거. 오, 뭐야. 거북이다. 남색인가? 뭐야. 헐. 와, 아파. 오, 자, 여러분들. 아, 이거 불공기 거북이 아닙니까, 이거? 이거 외래종 불공기 거북인데? 오, 뭐야. 야, 뭐야. 여기서 발견이 됐네. 야, 날 따뜻해지면서 동면에서 깨어났나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이거를 채집을 해서도 문제가 되고 방생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우선 아까 장어 잡은 통 있죠? 장어 잡은 통에다가 잠시 넣어두고 나서 환경청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두고 나서 위치를 환경청에 전화해서 잡지도 않고 방생도 하지 않았다고 여기다 한번 얘기 좀 해봐야겠네요. 와, 제가 예전에 리버쿠터도 보고 레드벨리 뉴트도 보고 막 되게 많이 봤는데 이번에 붉은기 거북이는 처음 봤어요. 굉장히 선명하죠. 참고로 이제 붉은기 거북이가 이제 조만간 5월달 6월달에 산란철이라서 지금 동면에서 깨어나서 먹이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었나 봐요. 와, 오늘 별의별 거 다 보네요. 우선 요거는 제가 뒷정리 따로 하도록 하고 쓰레기만 줍고 복귀하도록 하고요. 아, 통은 여기 어쩔 수 없이 놔두고 가야겠네.
우선은 얼떨결에 장어 풀어주러 왔다가 붉은기 거북이도 보고 지금 쓰레기도 줍고 가는데 이거는 진짜 보면 볼수록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네요. 춥다. 이 친구가 지금 나가고 싶어 하지만은 큰일 납니다. 이거는